너무 더러워. 진짜 너무 더러워요. 예전에 입혀놓고 놔둔 오비츠 옷이들인데 다 상해가지고 빨아야 돼. 이 아이의 눈에 하트를 그려줄 거예요. 왜냐면 앞머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러면 잘 보이는데 얘 원래 앞머리가 이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들고 도색한 거라 그렇고 아크릴 물감으로다가 어디 갔지? 아, 언니 빠졌어. 영상 찍을 때 얘가 이게 떨어져 있었네요. 아, 이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여기 있다. 얘 앞머리가 이건데 이러면 가려져갖고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. 이 페인트 진짜 받은 건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귀여운데 너무 아쉬워갖고 여기다 하트를 그려줄 건데 실패할까봐. 볼펜으로다 리페인팅 할 거거든요. 왜냐면 안 지워지고 쉽게 그릴 수 있고 굳이 아크릴로 안 그려도 되니까는 이거는 망을 마주고서 비싸게 그래도 돈 주고 어느 정도 리페인팅 받은 건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 스타일 너무 아니에요. 입만 너무 귀여워. 여기다가 하트 좀 그려줄 거예요. 물감 위에 그린 거라 망할 줄 알았는데 되게 잘 그려졌어. 이제 좀 마음에 들어요. 너무 귀엽다. 가려줘도 하트가 보이니까 너무 귀여워. 하이라이트도 좀더 그려줄까요? 조금 조잡해진 느낌은 있지만 뭐랄까 좀더 귀여운 것 같기도. 더건드리면 망할까봐 그냥 놔둘게요. 약간 무서운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게 동공이 안 보여가지고 하이라이트 좀더 넣어주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귀엽다. 앞머리 이거 말고 딴 걸로 해봐요. 뭔가 훨씬 귀여워졌어. 좀 오래됐는 도라 머리가 좀 지저분하고 도색도 다 까졌는데 그래도 나름 귀여워서 멀리서 봐도 그렇고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그렸나 싶기도 하고 하트를 검게 칠하면 좀더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일단 귀여우니까 놔두기로 합니다. 너 착석. 귀여워. 얘는 안구를 좀 바꿔줘야 될것 같아. 얘는 옷이 없어가지고 귀엽긴 한데 눈은 괜찮나? 사이즈가 안 맞을려나 모르겠어. 집에 있는 옷 눈이 있는데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보관. 요 얘도 만들었는데 옷이 입힐 게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입혔더니 너무 못생겨졌어. 보관하고 얘도 보관. 얘는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셔츠가 자꾸 뜨길래 붙여버렸어. 조끼가 좀 눈에 있지 않나? 이게 다른 인형에서 떼온 거라 억지로 벗겨가지고 힘들게. 근데 이제 너무 옛날 인형이라 기억도 안 나고. 너도 옆에 있어. 그러면 아이고 무거워. 머리 무거워. 귀여워. 그리고 안 쓰는 헤드가 두 개가 있는데 팔리지도 않고 애매해가지고 처치곤란. 머리카락이 없어. 가발도. 그려봐야지. 손대지 말걸 그랬나. 나름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. 코 한번 그려줘야지. 짠, 완 하나 완성. 네, 금방 완성. 제가 좋아하는 애 좋아하는 얼굴. 그래서 2개 완성. 2개 완성. 네. 얘는 금방 끝났고, 제가 좋아하는 얼굴. 그리고 얘는 좀 걸렸고, 자, 1분? 귀여워. 머리카락도 다 칠해버릴까, 그냥. 귀엽게. 근데 입체감이 없어서, 그러면은, 분해도 안 되는 것 같고. 예전에 이거는, 어떻게 알았냐면은, 볼펜에 그냥,
헤어를 하나 샀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런 거 말고 뭐 해야 되지? 기억이 안 나네. 오래돼. 디모 피규어 그거 사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크릴 물감은 자꾸 망하니까 손재주가 없어서 볼펜을 어차피 바꿀 거야 생각으로 그려봤는데 잘 마르면 잘 번지지도 않고 쉽게 그려져서 그래가지고 볼펜 리페인팅을 알아버렸지요. 그려도 알았어요. 이제는 완성. 그리고 아이고 얘는 세척.